안녕하십니까. 2022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국민설명회 기술사업화 분야를 소개해드릴 사업지원팀장 전희중입니다. 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농업실용화 기술 R&D 지원, 기술사업화 공정 고도화 지원, 기술사업화 제품 상품성 개선 및 유통 활성화, 기술 융복합 현장 적용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실용화 기술 R&D 지원 사업입니다. 농식품 산업체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 인력이 부족해서 기술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기술 도입을 할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품 개발을 한 이후에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을 할 아이디어와 특허 기술이 있는데 시제품을 만들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시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없는지 궁금해하는 많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요구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사업은 농식품 분야 공공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신뢰성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분야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우수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을 이용해서 실용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내역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공 R&D 사업화 지원과 민간 R&D 사업화 지원으로 구분해서 추진됩니다. 전체 정부 출연금 규모는 133억 원이고 약 100개 과제 이상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사업은 공공 R&D 사업화 지원과 민간 R&D 사업화 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공 R&D 지원 사업의 경우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식품 산업체 또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고요. 민간 R&D 사업화 지원의 경우는 농식품 관련 우수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농식품 산업체 또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내역 사업에 대해 단연 트랙인 단기 사업화와 단연 트랙인 전략 사업화로 또한 구분해서 저희가 모집하게 되는데요. 전략 사업화의 경우는 단기 사업화와 달리 추가되는 응모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중견기업 진입 단계에 있는 우수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기 사업화 과제와 전략 사업화 과제의 차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사업화 과제의 경우는 1년 이내에 시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고 시장 진출까지 할수 있는 과제의 경우 단기 사업화 과제에 해당이 되겠고요. 전략 사업화 과제의 경우는 제품 개발 이후에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임상 시험이라든가 표준화를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 그리고 인증이 필요해서 1년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전략 과제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 과제의 경우는 컨소시엄으로 응모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단기 사업화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75%인 최대 1억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요.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 25% 이상, 현물과 현금을 합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현금은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략 사업화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총 사업비의 75% 이하,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최대 3년간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금의 비율은 단기 사업화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 절차인데요. 먼저 사업 공고가
11월 네 번째 주쯤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이후에 한 달 정도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신청하고 접수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되고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서면 평가, 대면 평가, 현장 평가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중순경에 최종 선정이 되겠고요. 2월 말경에 협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 이외에 저희들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점과 감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일반 가점과 별도 가점이 있습니다. 일반 가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인증서 같은 것들이 일반 가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장 높은 한 개의 가점만 인정이 되고요. 별도 가점의 경우는 과거에 실용화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점인데요. 저희한테 저희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그 제품의 매출 성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성과에 따라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또 추가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의 경우는 별도 가점과 일반 가점 합해서 최대 8점까지 가능합니다. 감점의 경우는 최대 6점까지 감점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과거 국가 R&D 사업에 참여했다가 3년 이내에 부정행위로 협약 해지 또는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 마이너스 5점, 그리고 2년 이내에 중단되거나 극히 불량을 판정받은 경우도 마이너스 3점, 그리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경우도 마이너스 3점이 적용되겠습니다. 가감점 적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자세한 리스트와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평가 일정 그리고 사업 수행 기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평가는 서면 평가, 대면 평가, 현장 평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서면 평가에서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진행하고요. 대면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기간은 저희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협약 체결일부터 해서 내년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공고 마감 이후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추가 모집은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협약이 결정된 기업이 협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가끔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한두 개 과제에 대해서 일부 추가로 모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률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금년도 선정평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평균 3대 1 정도 됐고요. 공공 R&D보다 민간 R&D 사업화 지원 쪽이 경쟁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 사업 담당자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추가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시제품 개발 지원사 후속 지원 사업인데요. 기술 사업화 공정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된 기술 이전 제품의 품질 개선 그리고 공정 고도화로 기업 매출 증대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정부 기술 이전 업체 투자기업 3자 간 매칭 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원 내용은 기술 이전 제품의 공정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설비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정 고도화 설비 검토 협의회 등 설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인데요. 3년 이내에 지원 사업비 대비 3배 이상 매출을 달성해야지 성공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평가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격성 확인이 있게 되고요. 적격성 확인은 기술 이전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 실시 기간이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요. 기업의 안정성을 보는 부채 비율 등을 사전에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으로 사업 목표 부합성, 사업비 적정성, 제품 공정 개선 능력 등을 저희가 평가하게 됩니다. 절차로는 저희가 12월 중에 공고 예정인데요. 공고 이후에 서면 평가 그리고 특이하게 현장 평가를 저희가 먼저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면 평가를 통해서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기술 이전 제품만 지원 가능한가, 자체 개발한 제품은 안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기술 이전 제품만 지원 가능합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공고일 그리고 사업기간 동안 기술 이전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총 3년입니다. 3년 중에 처음 1년, 1년은 공정설계, 설비 도입 등 공정구축이 완료가 되는 기간이 처음 1년이고요. 그리고 2년, 3년 차는 성과 활용 기간으로 구축된 공정 고도화를 통해서 매출 성과를 이루어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3년 동안 지원 사업비의 3배의 매출을 올려야 달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사업 구축 이후에 매출 성과까지 사업기간 안에 포함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금은 1년 차에 전체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1년 차 중에 협약 후에 바로 70%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요. 중간 점검을 통해서 하반기 중에 나머지 30%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투자기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자 투자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한데 투자기업 없이 기술 이전업체 단독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기업이 없는 경우는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부담금 25%를 기술 이전업체 업체에서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기업은 실용화재단에서 매칭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응모하실 때 투자기업이 수요처를 확보하셔서 매칭해서 응모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은 12월 중에 저희가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인데요. 기술 사업화 제품 상품성 개선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시제품 개발 이후의 후속 지원 사업인데요.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사업,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사업화 제품의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 홍보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통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부분과 매출 성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마케팅 교육부터 유통 입점까지 전체 프로세스가 대상이 되고요. 전문 유통 운용사를 통한 위탁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재단을 통한 기술 이전 계약을 유지하면서 기술 이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한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을 포함한 추진 절차는 향후 나올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연간 수시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홈페이지를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된 사업에 공고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경쟁률은 금년 기준으로 보면 한 2대 1 정도 되었었고요. 일부 자부담도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모션한 경우 그 비용,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 행사 시식 물품 비용, 고객 사은품 등이 이제 해당될 수 있고요. 또한 온라인 유통 채널 입점인 경우는 벤더 수수료가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받은 제품이 소재인 경우는 또 응용 제품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소재뿐만이 아니라 응용 제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관련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유통 채널 연계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네이버팜 공식 쇼핑몰인 더농부 마켓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더불어서 더농부 블로그 홍보를 위해서 개별 기획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진으로 예시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면 됩니다. 첫 번째, 재단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한 기술 이전 계약을 유지 중이면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거나 2020년, 2021년 재단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이거나 그리고 2022년 재단의 농식품 벤처 육성 수혜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여기에 이 사업에 지원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모집 규모와 접수 기간, 신청 방법 등은 향후 공고문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팜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류 심사를 거쳐서 제품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더농구 마켓 운영사에서 비대면 MD 품평회를 실시해서 입점 심사를 하고 최종 입점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참고하시고요.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여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융복합 현장 적용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디지털 농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고비용으로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의 제품화 그리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기술 그리고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고요. 연구자와 민간이 공동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총 4억 5천만 원이 되고요. 과제당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3과제 정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100% 국비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첨단 민간 기술 시제품 현장 적용을 위한 시설 장비 설치하는 것과 신기술 실증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실 수 있고요. 기술 제품의 사용 환경 조건에서의 공시 인증을 위한 그런 시험 분석이라든가 효과 검증, 신뢰성 검증, 그런 테스트, 시험 비용 등을 또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앞서 디지털 농업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센싱이라든가 농작업 자동화,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법인체면은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 지역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 경우는 5년 이상 임차 기간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자가 확정한 이후에는 관련된 자료의 공증까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출 서류와 절차 등은 추후 공고문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쟁률은 한 6대 1 수준이었고요. 저희가 모집하는 과제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좀 높게 나타났고요. 사업 일정은 저희가 내년도 1월 정도에 공고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월, 3월 중에 선정 평가를 통해서 3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장 실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중요한 부분이 현장 실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된 건지 적합한지 그리고 실증을 통한 목표 실현이 연내에 사업 기간 내에 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도 가점이 있게 되는데요. 가점은 신지식 농업인 경우 그리고 대표자가 청년 농업인인 경우 그리고 사업 신청 구성원 중에 청년 농업인이 10% 이상일 경우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 가점에 대한 부분도 역시 공고문을 통해서 자세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